제가 작년 8월에 어느 일간지에서 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모 분유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복귀한 팀장을 보직 해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 통화 중에 관부에게 이런 말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조금 파장이 일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강하게 압박해서 못 견디게 하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자진해서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도록 소위 빡세게 굴려라,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 이전에 아이들에게 분유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이런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큰 모순이다. 그 회사의 경영 방식, 마인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진 기사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회사의 주가는 아주 폭락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기업을 소개했는데, 이번엔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임직원의 70% 이상이 여성들이랍니다. 화장품 회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회사의 사옥에는 산부인과를 진료하는 병원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수유실도 있고, 그리고 헬스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 이걸 다 갖추고 있대요. 그리고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성들의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이런 물질적인 그런 지원들을 많이 제공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 방식이 주 소비자인 여성을 또 존중하고 우대하고 있어서 그 기업의 어떤 가치와 비전과 맞게 또 직원들을 대우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것이 세계적인 뷰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업을 보면서, 하나는 분유회사인데 육아휴직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기업과, 또 하나는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의 주 소비자층인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쪽은 조금 망해가고 또 한쪽은 성공해가는, 또 승해가는 그런 기업의 모습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가치와 달라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땅, 그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사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런 가치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땅의 가치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교회는 꼭 보이는 것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힘과 권력은 사실상 세상을 망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그것과는 다른 힘과 권력을 추구해야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힘과는 다른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그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승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망하는 기업인가? 그 회사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그 경영 방식에도 그대로 구현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대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죠. 근데 반대로 그 일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문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갖고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세례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죠.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를 고지하죠.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갖게 되는 사명에 대해서 천사가 언급했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 먼저 오는 자,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자이니까 주보다 먼저 와야 되죠. 같이 와서 안 돼도, 같이 와서도 안 되고 먼저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길을 닦아내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고 그 사명을 세례요한이 맞고 뛰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세례요한의 사역을 나라계에 앞서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조금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들,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명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디베리오, 티베리우스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로마의 2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으면서 그 시대에 세례요한이 사역이 임할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시 패권국은 로마입니다. 그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죠.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는 나라가 로마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나라. 로마처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또한 그 로마의 정신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디베리오에 대해서 진짜 무슨 뭐 로마의 역사책을 다 뒤져본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디베리오에 대해서 묘사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디베리우스의 지휘기간은 반역과 폭동으로 인한 수많은 재판들이 있었다. 반역과 폭동이 많은 통치라고 한다면 그의 통치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통치가 안정적이었다면 반역과 폭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재판들이 왜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법이 자꾸 날카로워지고 뭐든지 소송과 어떤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는요, 망해가는 겁니다, 사실상. 왜? 점점 도덕과 양심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양심과 도덕이 실종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진솔하게 말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법은 더 치밀해질 수밖에 없고 세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판사를 활용하는 일들이 높아지고 어떤 법적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디베리오가 다시 든 그날에 불안정함이 형성이 돼서 반역과 폭동, 재판이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죄의 마지막 몇 년은 아주 끔찍한 공포의 시기로 악명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권력에 해가 되고 도전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제거하는 거죠. 그게 숙청 아닙니까? 그래 공포 정치로 유명한 왕, 그게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황제 다음으로 언급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되뇌이는 사람. 참 이 사람은 참 오명이죠. 오명. 예배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인물로 믿는 공동체의 선포와 선언 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지니까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통치는 굉장히 야만적 만행으로 점철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하는데 특히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황제 숭배를 위한 군기를 들고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약탈해 간 것.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위에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 마음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실론을 섬겼어도 유대인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을 섬겼거든요. 그런 나라에 딱 들어와서 총독이랍시고 들어와서 로마 황제 숭배를 상징하는 군기를 들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마음대로 약탈해 갑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 존중해줬다는 점에서 빌라도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본인이 되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빌라도 이후에 세 명의 분봉왕들이 언급이 되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봉왕이 뭐냐면 한 영토에, 한 나라 영토에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를 말합니다. 보통 영주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호남 지역이 있고 영남 지역이 있고 뭐 강원도 또는 뭐 수도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지만 각 지역의 통치자, 관할하는 최고 지도자, 그게 군주고 또 그런 군주를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지역은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고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또 갈릴리 북동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고 하는 지방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빌립이 다스렸고 또 저 위쪽 다메섹 서북쪽에 위치한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루사니아가 각각 영주로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각각의 면면을 다 살펴볼 수 없고요. 공통점을 하나 거론한다면 그들 다 로마의 신하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에 여러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이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천하를 호령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죠.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 아래서 아주 짓밟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이스라엘 이런 여운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때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면 누가가 또 하나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 상반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 종신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제사장은 두 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다시 파면이 되죠. 무엇 때문에 파면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안나스가 로마에 의해서 또 면직, 즉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다, 종신직이다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이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런 유대교의 율법을 그들이 따를 리도 없고 그 율법을 중요시 여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맞게 구미와 입맛에 맞게 이 사람 대제사장 시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파직시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틀리다는 거죠. 한 번 세워진 대제사장 종신직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니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무슨 사이라고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여전히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여 안나스가 파직됐고 가야바가 그 시대에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존재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안나스에게 있으니 예수님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간 거죠. 그런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내라. 그게 가야바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로마에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록도 제가 보았는데요.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약 107년의 시기 동안에 28명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졌었대요. 여러분 종신직이라고 한다면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종신직이라고 한다면 28명까지 세워질 리가 없죠. 10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갈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의 힘 앞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시키는 대로 종교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에 빛이 되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 하나가 담고 있는 크고 거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로 벼트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았지만, 특별히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나라와 적들을 이겼던 수많은 모습들을 봤었어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그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견고했을 때 이스라엘을 이겨낼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시대의 비극 앞에 전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린 삼손처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최소한의 능력조차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변질된 신앙이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상황 또한 너무나 어두워 있어서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름이 거론된 것은 그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종교도 이렇게 타락했으니 절대 너희들은 희망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됐겠지만 그중에도 그야말로 옥과 같은 사람들이 왜 없겠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상황을 반전시킬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 상황을 반전시킬 그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죠.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밖에는,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 것밖에는 이 나라가 반절될 돌파구를 찾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기후위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외치고 또 선언하고 발표하면서 이 일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자라고 하는 선언문들을 내고 또 법을 제정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가 지금처럼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하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외침 속에는 어쩔 수 없는 또 자국의 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 나라에서는 용인하고, 결국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걸 극복해야 한다는 대전제 밑에서 여전히 뭔가를 결정하고 좌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제적인 논리, 이것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좀 TV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하죠? 중국에서 합니다. 중국에서. 올림픽의 기본 정신과 이념은 뭡니까? 세계의 평화와 온 인류의 화합입니다. 우리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교회가 막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국민학교 때 막 이렇게 운동회 하면 학생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지 않습니까? 운동회는 뭐 자국의 이런 유능하고 탁월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림픽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올림픽의 근본이냐면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입니다. 지금 그런 정신으로 시작된 올림픽을 하는 도중에 그 중국 위에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뉴스, 한 시간에 존재하는 그 뉴스 속에 세계 평화를 다짐하겠다고 올림픽을 하는 기사와 유럽연합하고 뭐 나토 아닙니까? 나토랑 지금 뭐 러시아, 벨라루스가 합쳐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미국의 대통령과 러시아의 대통령이 담판을 내지 못하면 전쟁 난답니다. 올림픽 기간 안에. 참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저는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노력도 필요하고 인류 화합을 위해서 운동회도 해야겠지만 그걸로 인류가 화합될까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기후위기가 극복될까요? 경제적인 논리가 다 밑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대안과 소망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방법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다 타락했어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이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뭘까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도래를 예비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시대에 그 상황 중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광이 비추는 거죠.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는 절망적이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고 짓눌리고 있고 대안으로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세상의 권력과 힘에 타협하고 있고 노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어둠의 모든 분위기를 한 번에 가시게 만들고 희망의 꽃을 피우게 만드는 짧은 기록 하나,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반전이라는 거죠. 반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잘 아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면 뭐가 말씀의 능력이겠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인류에게 생명을 안기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물러갔고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아도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 침체됐었잖아요. 혼자 바알 숭배 처단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살기고 뭐고 다 때려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침체된 그 무엇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아주 낮은 소리, 아주 작은 소리. 근데 그 낮고 작은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죠. 다 죽겠다고 나가 동그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바울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머지 276명의 배를 탄 배 안에 모든 사람들, 275명을 다 살린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을 세우고 말씀의 능력을 받은 그 한 사람이 배 안에 있는 모든 275명의 선원들과 승객들을 살리는 기염을 도와주. 여러분, 타락한 중세시대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자들의 대안이 뭐였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의 대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총칼을 들자가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수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황당한 오해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나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았으면, 나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고, 오해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 때문에 무너지고,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무너지고, 12번도 더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10번도 더 무너졌었죠. 다시 저를 오뚜기처럼 세워낸 것은 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지금도 만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답니다. 장애물보다 말씀을 소유한 인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이 높아도 내가 더 높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장애물이 아무리 거대해도 내가 말씀에 힘을 입으면 더 거대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가르쳐지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우리 이상이 되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세례요한과 앞에 1절 2절에 언급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권력자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례요한은 얼마나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들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거지처럼 존재하니까. 근데 그 앞에 권력자들은 궁정에서 살잖아요. 호의호식하잖아요. 강력한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 말씀이 임했으니. 말씀이 임하면 내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없어도 그 사람은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강력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땅끝만큼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요한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십시오. 절대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 약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 타협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절대 타협 안 해요. 왕 앞에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죠. 목 잘라 죽임 당하죠. 그럼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요한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데,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원래는 침수 세례가 맞죠. 아무튼 물에 잠궈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죄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회개든 세례든 다 죄와 관련이 있죠. 죄에 찌들었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요한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골짜기가 메워지고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라는 뜻입니다. 골짜기란 골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을 메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라. 아까 1장 2절, 1절 2절 말씀의 끝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 타락한 영적 배경을 나타내는 암시적 발언이라 그랬어요. 외형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 바로 세례요한이 나서게 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현란함과 화려함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받은 말씀, 그걸 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라,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산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 교만의 산을 허물라는 겁니다. 산은 높은 곳을 상징하죠. 그 산을 낮아지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무모한 자신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산들을 깎아버리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당시에 황제, 총독, 분봉왕들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세상에 많은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똥똥거리며 살아가는 자기 기만에 빠진 무모한 인생들을 표현하는 거죠. 황제, 총독, 분봉왕들, 그들의 산이 깎여야 한다는, 우리의 교만이 깎여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의 방식을 붙잡으라,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굽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직한 것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부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할까요? 자기를 책임져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모한 확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 사기치는 거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뜻이죠.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남을 속여 먹으면서까지 내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산다. 이겁니다. 굽은 것이 고다지고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의 방식을 붙잡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거. 이걸 촉구하고 있는 거. 마지막 네 번째가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지고라 그랬어요. 썩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활 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인생의 끝은 결국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결국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로 치닫는 인생의 삶의 특징은 땅의 가치에 집착해요.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겠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반대겠죠. 이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의 끝은 파멸과 고생이 아니라 뭡니까?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라고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선포하며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강권하는 요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라라고 하는 것.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교만의 산을 깎으라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살아라.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 네 가지 권면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의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고 그 중에 영화배우 여러분 아시죠?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우리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영화 제목을 미나리라고 잡았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올라온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미나리가 특징이 있는데 이 미나리가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논이나 습지에서 아주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 중에 대표적인 식물이 미나리래요. 그 영화 제목을 미나리로 잡은 이유가 이주민, 미국의 이주 생활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을 그린 영화잖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외지인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고향이 다른 사람이 외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이 그 다른 곳에 들어가서 이주민으로 사는 삶이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역경과 시련을 다 이기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미나리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펼쳐냈다. 그런 뜻에서 영화 제목을 미나리라고 잡았답니다. 여러분 미나리 드셔보셨어요? 미나리 드셔보셨어요? 예, 미나리 맛이 어떻습니까? 뭘 어때요? 별맛 없죠. 예. 그 미나리가 호불호가 강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 향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강렬한 미나리 향은 사실 미나리 자신이 질병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때문에 나는 향이래요. 그러니까 그 향이 진해지는 것은 그만큼 미나리가 척박한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 강력하게 수많은 질병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물질을 만들어내 풍겨내는 향이라는 거죠. 저는 미나리 향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척박하고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붙들고 강인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미나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환경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뭐가 어렵네, 뭐가 안 되네, 포기와 체념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권력이 군림하는 그 땅,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다 타락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 미나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을 이 척박한 세상에 살면서 풍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이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움과 만족 속에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탓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음을 탓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음을 탓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는 모습을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척박하고 영적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궁중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세례요한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주께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고 강력해지며 또다시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또 빛될 어떤 자격과 조건, 하나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할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삶, 그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빈들의 우리를 두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소리에 하나님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소서. 광야같이 빈들과 같이 촉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탁월하고 진한 향을 내뿜어 어떤 미나리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 땅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요 생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파멸과 고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식의 길을, 행복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그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더 힘들어가는 상황일수록 힘을 내어서 더 밝은 빛을 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이렇게 체념하고 저렇게 체념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저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해 있었던가, 연약해 있었던가, 하나님 다시 깨닫고 우리도 말씀 사모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척박한 삶의 환경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 어두워진 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 이 땅의 교회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러므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호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